한국 vs 자메이카 오늘 30일 A매치 평가전 한국 축구 연승 노린다 생중계는 어디서? 한국과 자메이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이 30일 한국 시간 터키에서 치러진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이날 오후 8시 터키 안탈리아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자메이카와 A매치 평가전에 나선다. 27일 몰도바와 새해 첫 평가전에서 1-0으로 승리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자메이카를 잡고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은 FIFA 랭킹 59위, 자메이카는 55위로 자메이카가 다소 앞서 있다. 다만 한국은 자메이카와 역대 전적에서 3전 2승 1무로 우위에 있다. 가장 최근 경기는 2015년 10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A매치 평가전으로 당시 지동원, 기성용, 광일조의 연속골에 힘입어 한국이 자메이카에 3-0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이날 자메이카전에서 국내 파정의 멤버들을 대거 출격시킬 계획이다. 특히 몰도바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한 김신욱과 이근호, 장현수 등 멤버들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태용 감독은 몰도바전에는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다면서 자메이카전에는 기존의 발을 좀 맞춰본 선수들을 경기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과 자메이카의 A매치 평가전은 SBS, 네이버 스포츠, 푹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